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남재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이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 세션에서 이렇게 원로 교수님들 지나오신 발자취를 이렇게 들어보고 전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는데 굉장히 좀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좀 분발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좀 부담감과 도전도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해 주셨듯이 홍콩 가기대 이제 김성훈 교수님을 지도 교수로 모시고 박사 과정을 마쳤고요. 예, 그래서 주로 하셨던 게 이제 결함 예측이나 그 마이닝 소프트웨어 레파지토리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공학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개발하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들을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소개드리고 퓨처 얘기를 생각해보니까 참, 이렇게,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거창한,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좀 뒤에 적은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같이 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이닝 소프트웨어 레퍼토리라는 요 용어 자체가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많은 지금 교수님들께서 또 연구자들께서 데이터 드리븐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 거기에 이그 단어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웃나라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MSR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 정기적으로 워크숍도 하면서 하는 좀 그런 연구 조직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좀 이제 이런 부분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빅데이터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에 ASE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마가렛 앤 스토리 교수님께서 그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된 전반을 이야기하시면서 크게 이런 카테고리를 지어주시고 좀 역사적으로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공학의 도구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되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저도 이게 그대로 그 내용들을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저희가 뭐 레파지토리 하면 이제 저장소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상은 이제 주로 이제 버전 컨트롤이 발생이 되면 그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면서 소스 코드가 히스토리가 쫙쫙쫙 쌓이는 이런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게 이제 시작점이 됐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정보들뿐만 아니라 사실 뭐 이런 과거의 이런 도구들, 뭐 채팅방,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 도구들 안에서 나오는 그 아티팩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코드뿐만이 아니라 뭐 로그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플러그인 설치하면은 뭐 사용자가 어떻게 이런 도구들 사용했는지는 그런 좀 메타 정보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MSR이라는 그 컨퍼런스가 지금 있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좀 시작이 되고 흘러갔는지를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링크에 가시면 MSR에 대한 그 전반적인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고요. 거기 가시면 이제 첫 회는 2004년도에 이제 워크숍으로 시작을 했고 항상 이씨에 코로케이트된 행사로 진행이 됐고 이렇게 돼서 2004년에 시작하고 그몇 번의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틀로 진행이 된 워크숍으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로 또 2년 뒤에 이제 좀 규모도 커지면서 워킹 컨퍼런스의 이름으로 또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도에는 이제 좀 공식적인 컨퍼런스 이름으로 이렇게 승격이 돼가지고 생기지 얼마 안된 그런 좀 신생 학문 분야이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했던 그런 최근에 그 시작된 소프트웨어 컨퍼런스 중에 좀잘 성장한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거의 이 MSR 시작하는 첫 해부터 스티어링 커미티를 참여하시면서 지금도 스티어링 커미티로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초창기에 MSR에서 나왔던 논문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MSR에서 이제 과거에 인플루엔셜하게 이제 영향 끼친 그 페이퍼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그 상도 주고 소개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CVS 예전에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데. 이 정보들을 수집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논문들이 있었고, 지금 SGG라는 그 알고리즘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SG 알고리즘이 처음 소개된 게 2005년도인데 실제로 그 결함이 있는 코드가 나왔을 때이 결함이 있는 코드를 누가 이제 주입을 시켰느냐 요거를 추적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처음에 SG 알고리즘 구현이 됐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스의 깁플레인 같은 기능으로 실제로 지금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근에 저기 유신 교수님 연구실에서 SG 관련된 연구를 해서 역시 퍼블리케이션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2005년도에 처음 MSR에서 나왔던 알고리즘이고 여기 첫 저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SG라고 했는데 이걸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처음에 지으시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이름이 굳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SR의 이제 관점에서 이제 관점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여섯 가지에 볼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무엇을 수집할 건지, 어디서 수집할 건지, 어떻게 수집할 건지 요게 이제 큰 축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 중에서 무엇을 사용할 건지, 또 어떻게 사용할 건지, 또 어디에다 사용할 건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또 사용할 건지 이런 이제 관점으로 그 MSR에 관련된 논문들을 보시면은 좀큰 그림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그이 관점에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어떤 것들이 또한두 가지 큰 축으로 저는 정리될 수 있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수많은 개발자의 남긴 히스토리를 보면서 과거의 어떤 그 현상이나 트렌드들을 분석하는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이 MSR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흔히들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많이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옵저베이션을 하고 통계 분석도 해서 앞으로의 좀 트렌드를 예측하거나 이런 식의 논문들이 굉장히 좀 지금도 이쪽 퍼센테지가 한 30, 4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임페리컬 스터디 위주의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 나머지 연구들은 이제 개발자들이 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새로운 SE 도구들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위주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그림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이 버전인 관련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코파일럿이라는 그 도구가 나왔잖아요. 그럼 코파일럿으로 생성된 코드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이런 식의 그 임페리컬 스터디도 논문으로 계속 또 여러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의 전반에 있는 모든 아티팩트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또 팩트도 찾아내고 관찰하고 또 필요하면 기존의 어떤 기법들 아까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나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는데요. 그런 기존의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술들을 좀 기법들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실마리를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어그 여러 가지 그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관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수집하는 거는 코드가 항상 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커밋 히스토리 포함하고 그다음 버그 레포트 뭐 심지어 이메일이나 로그, 바이너리 파일까지 모든 종류들의 아티팩트들을 또 문서나 기술 블로그 뭐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에서 수집을 하느냐 앞에 이제 슬라이드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다양한 도구들 또 그런 기법들에서 우리 아티팩트를 나온 것들을 다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닝하는 기법들은 뭐 이렇게 SGG는 뭐 거의 독보적으로 항상 많이 쓰이는 소스 코드 그 히스토리 분석할 때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인 뭐 마이닝 그 빅데이터 분석에 쓰는 보통 쓰이는 그런 마이닝 기법들이나 뭐 텍스 마이닝 기법들을 전반적으로 다 활용되고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느냐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매트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품질 측정을 하기도 하고 이 매트릭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분석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MSR 분야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나오면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매트릭들을 수집하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됐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좀 MSR 분야를 좀 이렇게 딱히 크게 부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연구해왔던 결함 예측 분야도 여기에 소프트웨어 매트릭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매트릭을 찾아내고 또 사용하느냐가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초창기 MSR 분야 연구에서는 이제 결함 예측 논문들이 굉장히 좀 많이 퍼블리케이션 되는 그런 좀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2010년대 초반 이렇게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모델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AI 쪽을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런 매트릭들을 사람이 연구자들이 설계하고 만들어냈다면 지금은 새로운 매트릭들을 자동으로 딥러닝 기법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분석하는 이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SE 도구들, 뭐 테스팅 도구부터 디버깅 도구나 뭐 코드 리뷰 도구나 버그 레포트를 좀 관리하는 이런 정말 유용한 도구들을 좀 개선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레코멘데이션 모델이나 데이터 분석 관련된 논문들이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MSR에서 거의 뭐 2000년대, 2010년대 초반까지는 MSR의 많은 논문들이 이 주제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약간 뜸한 그좀 트렌드를 좀 관측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실 결합예측이 언제 활용이 되냐면 실제로 테스팅을 하기 전에, 근데 테스팅을 할때 굉장히 많은 테스트 케이스 돌려야 되면 비용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버그를 잘 찾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을 만한 좀 중요한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돌려보자. 리소스 얼로케이션을 위해서 어느 모듈이나 어느 파일에 결함이 있을지를 좀 우선순위 매기는 이런 목적으로 연구들이 계속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는 이제 좋은 예측 모델을 만들려면 좋은 피처들이 필요하고 좋은 매트릭이 필요해서 매트릭에 관련된 좀 흐름들로 역사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 모델은 AI의 머신러닝 쪽 주제들이 발전하면서 계속 이것들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위주의 그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와서 큰 흐름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좀 정말 이 모델이 실용적인가, 아니면 이 모델을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다음에 그 외에 데이터를 좀잘 정제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 또 프라이버시 이슈들 이런 것도 다루는 연구들도 또 곁다리로 계속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말씀드렸듯이 직접 결함 예측에 대한 어떤 그 매트릭을 새로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끔씩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존재하는 그 레파지토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매트릭은 거의 다 많이 나왔고, 새로운 도구가 나와가지고 그게 새로운 아티팩트들을 데이터들을 생성한다 그러면은 그럼 또 새로운 연구 주제가 될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방향이 이제 약간 좀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 공학의 다른 문제들에 좀 활용을 할수 있는 아이디어로 좀 연구들이 좀 약간 틀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요, 그 저스트 인 타임 모델이라고 그 커밋을 하는 순간에 이 커밋이 지금 버그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줄수 있는 그 예측 모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바로 이용해가지고 지금 테스팅을 기반으로 한 폴트 로컬레이션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 그냥 그걸 다이렉트리 폴트 로컬레이션 하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연구들이 최근 몇 년간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이름을 붙이기 애매한지 폴트 로컬레이션 좀 차별화시키려고 디펙트 로컬라이징 이름을 붙여서 논문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직은 좀 성능이 많이 좋지는 않지만 기존의 폴트 로컬라이제이션 기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드리븐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한 경우는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폴트 로컬라이제이션 아예 그냥 처음부터 데이터로 다 해보자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결함예측 분야의 연구들이 이런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것들을 좀 관찰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오토메이트 프로그램 리페어가 굉장히 좀 핫한 분야잖아요, 저희 SE 분야에서요. 그래서 APR DP가 만약에 폴트 로컬라이제이션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 요 정보들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프로그램 수정하는 그런 응용까지 한번 이어서 가보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도 최근에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거에 2000년대에
그 MSR 한참 부흥기 때그 결합 예측을 위해서 제한된 다양한 전도의 메트릭입니다. 그래서 이 파퓰러리티 메트릭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는 그 개발자들 이메일 메일링 그룹들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개발할 때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그럼 거기에 있는 메일링 정보들 다 가져와가지고 어떤 모듈이 개발자간 많이 논의가 되었는가, 그것이 결함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뭐 이런 식의 메트릭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개발자가 그 소스 코드의 그 오너십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메트릭들도 이때 제한이 되고, MIM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인터랙션 메트릭은 저희들이 그 이클립스 같은 IDE도 사용할 때그 개발자가 코드를 그 작성하는 시간이나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것들을 다 로그로 남길 수 있는 마일린이나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인터랙션 로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또 매트릭을 뽑아 가지고 어떤 결함의 연관성을 찾아내서 결함 예측을 했던 뭐 그런 연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신의 그 MSR 분야 연구들을 좀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크게 좀 눈에 띄는 연구들이 좀 크게 세 부류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임페리컬 스터디하고 그 데이터들 분석하는 연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파일럿에 대한 어떤 코드 서제스션 정보들을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관찰들이 있는지 분석한 논문들이나 또 스택 오버플로우나 깃허브 이슈 트래킹 시스템에 있는 정보들을 좀 이제 잘 분석해서 마이닝해서 분석해서 여기 안에서 좀 유용한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보안 이슈가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결함 예측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결함 예측하는 연구자들이 보안적 문제에 눈을 돌려서 좀 되게 스페시픽한 요 토픽으로 딥러닝이나 뭐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데이터 드리븐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라지 랭귀지 모델, 코드 랭귀지 모델, 뭐 딥러닝 기반의 연구들도 여전히 계속 왕성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코드 엠베딩 기법이라든가 딥러닝 자체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법들에 대한 연구들 또 데이터 드림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최근에 저희 랩실에서 진행했던 연구들을 간단히 소개 드리고요.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지난달에 저희 저 석사 학생하고 같이 했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 어떤 식으로 데이터 분석이 돼서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도구를 만든지에 대한 예시가 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적 분석 도구 아까 이제 앞에 슬라이드 다른 연사분께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적 분석 도구의 가장 약점이 이제 false positive 그 오탐지 결과를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그 파인더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문제를 없애면은 좀 펄스 파이스피가 줄지 않을까? 요 관점에서 접근했고요. 그러려면 그 문제를 확인하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정적 분석 도구가 생성의 워닝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오탐지 결과들이 한번 프로그램 돌리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워닝들이 나옵니다. 그걸 한 번에 보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럼 이렇게 많은 워닝들을 좀 대표 원인으로만 뽑아가지고 축약을 해서 그거를 매뉴얼하게 좀볼수 있으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접근을 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존의 버그 파인더를 좀 개선시키는 작업을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AST 기반의 좀 휴리스틱을 집어넣어가지고요 좀그 검출된 원인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냈고요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는 거의 25만 개 정도의 그 원인. 1000개, 한 1008개 정도 그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의 자바 프로젝트에 PMD를 적용시켜가지고 워닝들을 한 25만 개 정도 뽑아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 기법을 통해서 축약된 그 워닝의 개수가 한 50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5000개가 한개 워닝을 인스펙션 하는 거를 그냥 한줄 인스펙션 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000줄짜리 코드 한번 읽는 정도의 비용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요 5000개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근데 5000개를 딱 보니까 정말로 버그 파인드에 버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은 버그가 28개를 찾았거든요. 5000개를 딱 보고요. 그리고 28개를 PMD 그 버그 레포트에 다 보고를 했는데 개발자가 확인을 해 줬어요. 버그가 맞다고. 그리고 그 중에서 10개는 이미 수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놀랐던 거는 그이 버그들이 전부 다 28개 전부 다 버그가 맞는데 PMD 버그가 맞는데 15년 동안 뭐 16년 동안 17년 동안 고쳐지지 않은 버그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매뉴얼하게 그 워닝들을 봐야 되는 좀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 기존에 찾지 못했던 오래된 버그들을 좀 찾았었고 그리고 요 워닝들은 사실 한 번만 보면 됩니다. 왜냐면 그 워닝 나온 결과 자체가 테스트 케이스로 바로 활용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 결과를 그 PMD 개발자들한테 실제로 그 보여주고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그레션 테스팅하는 도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그 취약된 워닝들이 나와서 그걸 테스트 케이스 쓸수 있으면 그냥 자기네들이 계속 그 PMD를 버그를 잡거나 수정할 때아 되게 효율적으로 좀그 테스트 케이스도 관리하고 그 품질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 자기네들 툴에 좀 합치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았고 뭐그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어가지고 그냥 피드백 받고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그 데이터 좀 수집해가지고 했던 연구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ASA 니어에서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뭐 API, 그러니까 자동으로 프로그램 수정하는 기술이나 뭐 이렇게 이런 탐지하는 결함을 탐지하는 기술들이 소스 코드 위주로 돌아가는데 아, 바이트 코드 쪽을 좀 보면 어떨까? 어차피 바이트 코드도 우리가 랭귀지로 볼수 있지 않을까? 물론 되게 원초적인 랭귀지긴 하지만 그래서 바이트 코드 랭귀지 모델을 우리가 좀 만들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을 좀 보고 싶었고요.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그 SE에서 소스 코드 위주로 돌아갔던 그런 연구들이 바이트 코드 쪽으로 또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봤고요. 이제 일단 프리리미널하게 했기 때문에 10개 정도의 오픈소스 자바 프로젝트를 마이닝을 해서 소스 코드하고 실제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를 전부 다 메소드 단위로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매칭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코드들의 내추럴리스, 그러니까 그 딥러닝이나 쪽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때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반복되는 표현이 있으면 이제 그 표현 자체가 내추럴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게 크로스 엔트로피 값으로 이제 측정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뭐 엔그램이나 이런 기법을 통해 가지고 내추럴리스를 평가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바이트 코드에 대한 연구들은 기존에 없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나온 기법들은 이제 AST로 표현된 코드들의 내추럴리스를 보여주는 결과고요. 이 Y축은 크로스 엔트로피 값이고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추럴리스가 좋은 거고 그럼 모델을 만들 때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이트 코드 인스트럭션을 잘 레퍼런스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랭귀지 모델 그 모델을 만들어 그 엔그램 모델을 만들어서 성능을 그 엔트로피 값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소스 코드 기반으로 AST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레프레젠테이션하고 보다는 좀 내추럴리스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냥 그 토큰 기반의 스트링 기반의 소스 코드보다 훨씬 내추럴리스가 높고 그다음에 거의 유사한 AST 레퍼런스랑 내추럴리스 유사한 거를 좀 관찰을 해서 아 바이트 코드 관련된 좀 연구들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좀 의미 있겠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었고요. 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 좀 있습니다. 보안 문제나 이런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트 코드 단에서 실제로 탐지도 하고 보안 문제 탐지도 하고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좀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 MSR은 결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AI나 딥러닝이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저희 그 IT 쪽 산업이나 좀 연구를 이끌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 요 모델 이런 딥러닝 기술들도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가, 어떻게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가, 잘 분석하는가, 여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좀 역할을 하는 것이 좀 MSR 분야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 최근에 챗GPT가 나왔는데, 되게 좀 놀랍기도 하면서, 물론 한계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 그 AI 하시는 교수님께서 한번 코드를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C 코드인데요. C 코드, 버그가 있는 C 코드를 넣었는데, 아, 이거는 버그가 있는 코드가 그 코드를 넣었는데, 버그가 있는 코드인데,
지금 정확하게 이 코드를 입력으로 받아서 어느 라인에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고 심지어 어떻게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지까지 결과를 보여주는 거를 지금 ChatGPT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API도 하고 있고 이런 기술을 하고 있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이 보여주는 어떤 좀 가능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소트 알고리즘인데 이런 소트 알고리즘도 코드를 직접 넣었을 때 아 이게 어떤 알고리즘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글이 바로 설명으로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제 일부러 버그를 만들어서 넣었는데 정확히 두 군데에 이제 좀 그 로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수정해 가지고 고쳐진 코드까지 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봐서 굉장히 좀 놀라기도 했는데 물론 복잡한 코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결국 버그 잡고 수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많이 해결하려 하는 문제인데 되게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 이게 돌아가는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잘 정제돼서 분석이 돼가지고 이런 모델을 만드는 데 활용이 됐을 거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좀 내자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정의하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에는 컴퓨터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그 역할을 하는 게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덕트를 만들려면 개발자들은 지금 계속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 코딩 자체가 굉장히 레이버 인텐시브한 작업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혹시 AI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가능성을 이제 앞에 ChatGPT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결국에는 이제 아주 먼 미래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사람이 누가 될 건가 했을 때 좀 AI 엔지니어가 좀 메이저한 좀 그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들기도 해서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갈지 안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 이제 MSR 분야가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로 오늘 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